듣고 싶었어. 매일 보고 있는데도? 응. 매일매일 봤는데도. 나도 그랬어.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강주현 씨 오. 내일도 주일이는 오. 지어놨는데 오. 어? 너 확실히 미쳤어. 너 아니라니깐 언니라니깐. 나 37이야. 해리성 격성 뭐? 그래 나 아팠어. 미친 게 아니고. 그니까 너는 다중 인격이었고? 맞아, 나 아팠어.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자아? 그래, 이 언니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긴 안 나오는 건가? 이제 못 와. 근데 너 내가 없어서 조금 심심했지? 조금 아니고 많이. 너와 있던 시간이 참 행복했어. 난 사실 친구가 없거든. 야, 유명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왜 친구가 없겠냐? 나보다 훨씬 멋진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하겠지. 친구는 멋진 걸로 뽑는 게 아니잖아. 친구는 그냥 뽑는 거잖아. 조건 없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스며드는 거잖아. 야, 넌 역시 37답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언니라고 불러줄래? 생각보다 꼬리턱이 난걸? 혜리씨,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아니요, 민영이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 아무래도 저는 이제부터 혜리가 아닌 은우로 살아야 되니깐. 맞아요. 좋은 이별이라고 아나요? 이별이 뭐가 좋은 건가요? 이별을 할 때 그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그렇게 이별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한 뒤에 헤어지는 게 좋은 이별이에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우리 좋은 이별을 해볼래요? 저는 강주현 씨와 그런 이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혜리는 강주현 씨를 정말 좋아했을 테니깐.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조금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 어디 갈까요? 근데 지금 문연대가 있을까요? 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전 정현우 선배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분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전 근데 지금은 강주현 씨만 생각할 건데요. 혜리 씨는 절 강주현이 아닌 주현 씨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그럼 전 지금은 주현 씨만 생각할 건데요. 제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회사 들어가 봐야 된다면서요.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정말 미안합니다, 주연 씨. 주연 씨, 나하고 인사 안 할 건가요? 아니요, 할 거예요. 그럼 나하고 악수해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걸 전부 돌리겠다고? 응. 보도국, 시사국, 예능국, 라디오국. 또 빠진 데가 있나? 아, 교양국까지 쫙. 어때? 왜? 왜지? 신중 선배가 아무것도 안 잡아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지. 몹시 매우 깊게 팔 거야. 왜? 아씨, 맞다. 알았어, 바로 갈게. 나 먼저 일어날게. 뭐야? 너 어디 갔는데? 우리 오늘 마상동에 고기 때러 가기로 했는데 근데 너 어디 갔는데? 오늘 삼겹살 좋은 거 들어왔다고 사러 가기로 했는데 근데 너는 지금 어디 가는 건데? 너 나랑 같이 어디 좀 갈래?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아주 좋은데요. 세팅하고 몇 번 더 찍을게요. 내가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현호 옆에 서 있는 저 야시 같은 년은 누구? 말했잖아, 주모라고. 윤이야, 나 어떤 너? 눈가가 촉촉하니 굽지 않나? 그니까 주모가 니였고. 말했잖아, 효아 여자친구라고. 난 있잖아, 현우야. 네가 피아노 치는 엄마랑 바이올린 켜는 누나랑 대기업 다니는 아빠랑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 아닌데. 그래서 너는 이 사실을 나한테 언제쯤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팀장님아? 나 뉴스 들었다고. 말도 안 돼.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팀장님이 나한테 줄 거 없다고. 그래서 내가 프로필을 만들어서 각 국에 돌리려고 했는데. 2주 됐다고? 아니, 됐다라도 말이 안 되지. 소친국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7시인데. 와, 이거 점점 이상해지네. 그래, 뭐. 누구랑 서는 건데? 단독. 왜? 싫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7시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던 마약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준호. 수고했다. 저기 말이야, 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아무거나 먼저 들을래. 나한텐 지금 뭐든지 좋은 소식이니까. 뭔데 뭔데? 좋아, 그럼 좋은 소식부터. 소국장이 회식하재. 아씨, 무슨 회식을 이렇게 마음대로 잡아. 안 돼, 못 가. 나 약속 있어. 다음은? 나쁜 소식은, 아, 너 오디션 준비하래. 다음 개편 7시.
주연 씨 그거 알아요? 살아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 주세요. 주연 씨가 살아있음에 부디. 오늘도 힘들었어요? 토끼처럼 생긴 여자친구는 토끼보다 더 귀엽지 않나요? 많이 예뻤어. 엄마, 살아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요. 그래서 그 후로 다시는 다른 인격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혜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은호 씨가 가지고 있던 감정적인 문제, 즉 혜리성 정체성 장애를 촉발했던 그 감정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은호 씨, 살면서 다시 그 감정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요, 은호 씨는 혜리 씨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혜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지만 제 미래를 위해서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좋은 거겠죠. 그런데 저는요, 선생님, 혜리와 인사를 해보고 싶어요. 인사요? 네. 선생님이 좋은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줬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혜리와 좋은 이별을 해보고 싶어요.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런가요? 그럼 저는 혜리에게 인사를 할게요. 혜리를 알았던 사람들과 만나서. 혜리 씨, 제가 개원하고 처음 환자가 혜리 씨였어요. 서툴었을 수도 있는데 혜리 씨가 나아져서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와, 이게 뭔 난리냐? 여러분은 혜리를 아실 거예요. 난 잘 모르거든. 저는 오늘 우리 혜리와 이별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개소리냐고. 아, 그래서 우리 혜리를 아는 분들을 모두 초대해 이렇게 안녕 잘가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민영씨, 밥은 언제 주나요? 그래서 우리 혜리를 아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얘기해봐, 김민영.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아니, 밥한테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이거 시킨 거야 한 거야? 시킨 건데, 저기 혜리한테 말 좀. 난 주인이랑 인사하기 싫어. 친구끼리 이별하는 거 손절인데 난 주인이랑 손절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난 인사를 못해, 혜리야. 너 멋지다. 그거 이제 알았냐? 난 주은호라고 해. 나하고 친구할래? 근데 저번에 나한테 언니라고 불렀잖아. 넌 제외다. 다음. 아, 강주연 씨. 저 행복할 거예요, 혜리 씨. 그리고 혜리 씨가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온통 다 처음 해보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제 모든 처음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아니요! 나중은 없어요, 주현 씨. 가야지, 누나야.
나랑 결혼하자. 결혼이라니 현우야, 난 그딴 거. 뭐라고? 나랑 결혼하자. 나 너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중. 응. 나 할래. 완전 할래. 너무 할래. 오! 현우야. 응? 우리가 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결국 같은 걸 좋아하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이토록 열심히 우리가. 알아? 나 언니가 제일 좋아. 언니는? 응, 물론 나도 그래, 주애리. 나도 네가,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